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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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두 번째 박지입니다. 오늘 울릉도에 여기 학포해변입니다. 학포해변. 저 위쪽이 학포 야영장이 있어요. 울릉도에서 워낙 유명한 그런 야영장이잖아요. 캠핑장 데크도 너무 이쁘고 그런 야영장인데 예약이 하늘이 별따기래가지고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영장 밑에 학포 해변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원래 여기가 이제 스노클링 이제 하고 호핑 투어 하시는 그런 데인데 여기가 사유지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저 안쪽에 캠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캠핑하고 저 앞에서 스노클링 하고 문어도 잡고 렛츠고 가야지 문어 잡으러 가야지. 아무튼 일단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스킴님은 벌써 피칭 다 끝났어. 지금 거의 다 했어 지금 벌써. 어제는 이제 폴로 쳤고요. 오늘은 스노우라인 알파인 라이트 2. 요 텐트 오늘 치겠습니다. 이번에 싱글 할 텐트입니다. 자, 드디어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완스캠핑 형님 오늘 역시 힐레베르그 알락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요. 백컨트리 로제떼 2래요. 예. 생긴 거는 뭐 저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두껍긴 하네 스킨이. 스킨이 두껍네. 좋다. 그리고 리스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좋다. 백컨트리 역시 잘 만드네 텐트. 그리고 제로그램 엘찬텐 1.5p. 요거는 약간 비닐같이 부드러운 그런 소재입니다. 예, 저거 알락이랑 좀 비슷한 소재인데 알락이 더 비싸죠. 예, 훨씬 더 좀 부드럽고 더 좋은 소재고 저는 이제 스노우라인의 알파인 라이트 요 색상 탄색상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앞에 장춘님의 아이스 쿨러죠. 오이스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RP쿨 가져왔 RP쿨 세팅 옆에다 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파워뱅크랑 지금 태양열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막 인풋이랑 좀 보실래요? 네, 인풋이 지금 107이에요 100와트가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소비 전력은 23. 네, 냉장고 돌린 거지 지금? 예, 돌아가고 있어요. 냉장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냉장고가 3도? 3도로 지금 맞춰져 있고요. 냉장고 지금 아침에 나와가지고 파벤 꽂아가지고 트렁크에서 계속 돌리고 있어가지고 냉기를 돌려야 돼서 막 엄청 전력을 많이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가지고 확실히 적게 들면서 오히려 충전이 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번에 써보니까 진짜 좋네. 노지도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없는 데에서는 전기를 진짜 펑펑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따가 약간 전기 사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어프 크레머 인어프 전기 꽂아서 하는 그 전등을 그 랜턴을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짠 캠핑 렛츠고.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 마스크를 잘못 샀어요. 마스크를 좀 싸구려를 샀더니 물이 너무 들어가.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귀도 아프고 막 눈도 막 그
그 물안경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바닷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눈이 따가워 죽었어. 햇볕이 막 세지는 않은데 은근히 막 뜨거워가지고 선크림도 바르고 좀 약간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갔다 오면 또 탔다고 또 엄청 혼나요. 그래서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자, 짜기비. 자, 짠, 짠, 짜기비. 마숑, 두숑, 마숑. 아, 카스. 오, 육개장, 렛츠 고. 자, 캠핑. 아, 여기 장소 진짜 잘 잡은 것 같아. 어제 여기 안 와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에 뜨거운 물은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네. 여기 캠핑장 누가 소개했지? 나지. 이 나약하게 빠진 인간들 스노클링 한번 하고 그냥 바로 또 안 들어간대. 울릉도까지 와가지고 어?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어? 가야지 가야지. 스노클링 하러 가야지.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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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캠핑. 와. 잠이 와요? 난 오늘까지 논다. 하루 종일 잔다. 이 오랜만에 또 한다고 또 물에 잘 들어가지지도 않네. 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재밌긴 재밌네요. 와, 확실히 울릉도는 스노클링이야. 와, 윤슬 보세요, 윤슬. 아, 저도 씻고 좀 윤슬 좀 보면서 감성에 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으로 이게 불이 자꾸 날려. 이게 바람막이는 롱이 났네, 쇼보다. 어, 근데 점점 오리발이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어. 저거 없어? 조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짠. 짜기 회. 그치. 카스. 진짜. 묻을게요. 진짜 회사 야유회. 좋아할 것 같아. 아따가라! 혼자 가도 되고, 우리 가도 되고. 해는 뉘엿 가고 있고요. 네, 저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썸! 렛츠고! 우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맛있겠죠? 마저 한번 따볼까? 마저 우리의 멋진 모습을. 예쁘게. 오, 예쁘다. 야, 야, 라면 국물 샀다. 아유. 기분 컸다. 바람이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뭐냐? 아, 여러분, 올 때마다 사실 너무 좋은데, 지금 또 이 시간이 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풍경과 또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자, 짱캠핑. 오늘 이제 좀 앉아봐요. 빨리. 자, 울릉도에서 이틀째 밤. 네.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점점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그런 오늘 스케줄이었거든요. 캠핑장도 못 잡았었고 캠핑장 못 잡은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자리 맡아가지고 오늘 재밌게 캠핑 잘 했습니다. 스노클링도 정말 재밌게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제 다들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시 자기 싫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울릉도도 제가 어저께 하루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공항이 들어오면 더 많이 바뀔 거고 정말 많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개발에 대한 거는 뭐 편의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 삶도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잘 대처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 잘 해내시리라 믿고요. 지금도 잘 해내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화이팅 할 테니까 우리 짬프로님들도 화이팅 해주십시오. 짠! 짠! 짱이빙! I'm 햇볕이 아직 여기서 여기까지 안 왔어요. 여기서 오면은 이게 확 올라가겠죠. 지금은 2, 3밖에 안 돼요. 지금 24시간 거의 충전하고, 제 것뿐만 아니라 4명의 유튜버다 보니까 촬영 장비, 핸드폰 뭐 이런 거 계속 충전하는데, 24시간 하는데 지금 뭐 2박 3일 탁 다 썼습니다. 너무 잘 썼죠. 냉장고 계속 돌아가고. 와, 훌륭하네요. 와,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절벽에 걸친 해가 너무 멋있어요. 이쪽도. 커피는 맥심, 라면은 농심. 오늘은 이 침낭도 안에 들어가서 자지도 않고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불같이 그냥 이대로 덮고 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추워서 깨거나 이런 적도 없고 그냥 너무 잘 잤습니다. 별로 춥진 않네요, 밤에도. 오늘은 게스트하우스, 2년 전에 잤던 그 게스트하우스에 또 잡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오늘은 좀 쉬면서 여행 위주로 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행 뭐 짧게 늘게요. 오! 센데? 양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고 내가 딴짓을 할 수 있잖아. 응? 괜찮은데? 지금 다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다 켜져 있고, 이렇게 지금 135W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사용하는 게 56, 57W죠. 지금 햇볕이 정말 잘 듭니다. 어제 바람이 좀 불길래 이렇게 좀 이 휠에다 좀 묶어놨거든요. 흔들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위험은 없었습니다. 네. 자, 울릉도에서 두 번째 캠핑을 오늘 마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철수 다 끝냈어요. 제 뒤로 보이는 바위가 원래 거북바위였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원래 거북이의 머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거북이 머리 자리가 파손이 되면서, 파손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떨어지면서 거북이 머리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거북바위라기 하기에는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거북이 머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거북바위였거든요. 이제는 그 머리가 없어졌어요. 원래 이만큼 나왔는데 저 밑에 떨어진 거 저거였거든요. 저거? 저게 이렇게 여기 붙어있던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그래도 여기 붙어있던 게 지금 여기 절변 단면 보이시죠?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 떨어진 그 절단면의 흔적이 아직도 있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옛날에는 캠핑도 하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분들 많았었는데 정말 다행이게 이 바로 밑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울릉도에 오면은 이런 바위나 절벽 바로 밑에서 뭐 캠핑하거나 잠깐 사진 찍고 빨리 나오는 그런 정도로 하셔야지 막 밑에 오래 장기간 있거나 이러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좀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빠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거북바위 옆에 여기가 그 노지 캠핑의 성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캠핑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캠핑 금지 팻말이 붙으면서 여기도 노지도 여기도 막혔어요. 원래 방파제도 이번에 막히고 이러면서 좀 약간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캠핑 금지 구역 옆에다가 뭐 장박을 하는 것 같이 막 해두셨네요. 아 이거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울릉도가 바뀌네요. 변화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변화가 있듯이 우리 짬프로님의 삶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여기가 너와 카페라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의 사장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여기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고 카페도 있어가지고 카페만 오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또 숙박하시면서 카페도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좀 전에 갔던 울릉천국이랑 바로 옆에요. 한 2분 거리? 근데 이제 언덕이 좀 높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하셔가지고 오시면 좋은 데 같아요.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 에? 기가 막히죠? 여기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자, 짜그핑! 네. 오케이.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안쪽이 다 분진 거지. 아, 저 위에 넘어가도 있나 보네. 자, 날이 분지 전망대입니다,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울릉도가 워낙 이렇게 경사진 곳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차를 타고 가거나 어떻게 가도 항상 이렇게 경사진 쪽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울릉도에서 이렇게 평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이 나리분지라고 합니다. 뭐 식당이랑 이제 트레킹할 수 있는 길들이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한번 가서 오늘 할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고방 막걸리 렛츠고. 우리 운전은 이제 오늘 완스캠핑님이 하실 겁니다. 누구나 운전 보험가까지 다 해놓고 왔습니다. 해놓을 줄 몰랐어요. 짠짠 짱디 완완 완캠핑 쌉싸리 와용. 뭐라 쌉싸리 아 이 호박맛 아 호박맛 나가죠. 호텔 맛이 아 맛있어. 간이 좀 되어 있어. 어우 맛있다. 자, 자. 'Cause
아, 여기는 또 막혀있어? 또 막혀있어? 또 막혀있어? 열어줘! 열어줘! 또 막혀있어, 여기는 또 막혀있어! 여기가 상수원이다 보니까 용출소 여기 굉장히 깨끗한 물이 있네요. 그래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일반인 못 들어가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뒤도 보면서 네, 하고 있어요. 이로 가는 거야, 이로. 어? 이로 가는 거라고. 이로? 이로 155분인데요? 자, 여러분. 이 길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아, 힘드네. 야. 근데 저 오늘은 운동화 신고 왔거든요. 여기 어떻게 슬리퍼 신고 왔는지 몰라. 야, 그때 젊었나 보다, 2년 전에. 여러분, 지금 저 뒤에는 뭔가 잘못됐다면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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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투는 무릎에 손대기 시작했고요. 아, 우리 완수 형님이 잘 오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못 오면 두고 갈 겁니다. 아, 울릉도 오면 여기 트레킹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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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여기는 야자 매트가 좀 깔려가지고 아, 좀 낫습니다. 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완전 원시림. 야, 여기 좀 낯설어, 지금 나도 이 길이. 그때 야자 매트가 없었거든. 야, 드디어 평지에 좀 일어났습니다. 이 길을 보니까 이 길이 만져요.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야! 자, 여러분, 하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만 버티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 파이팅! 저기 지금 파이팅이 하나도 없어, 지금. 저봐, 어떻게 할 거야, 저래서. 어?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지금. 다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 있다, 있다. 여러분들, 저런 폐산병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구독 취소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내리막에 왔습니다. 자,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 가야지. 내리막, let's go. 하지만 여러분, 내리막 뒤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오르막길,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추월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뒤처질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Keep going, yeah! Let's go! 가니까! 자, 이렇게 가니까! 다시 앞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Keep going, let's go! 드디어 흔들 다리가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Let's go! 아, 드디어 요 메밀밭 다 왔습니다, 이제. 흔들 다리, let's go! Yeah, baby!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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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자, 여러분, 이 흔들 다리를 건너면, 이야, 이런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와! 메밀밭, let's go! 여러분을 위한 이 휴식자리 여기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기 딱 4개 준비했습니다, 제가. 네, 쉬세요, 쉬세요. 자, 우리 점프러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이제 평지가 다 왔습니다. 예, 이제 저도 힘들지만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 저렇게 앞서서 가거든요. 길을 진짜 기가 막히게 알고 2년 만에 왔지만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 초입부터 낯선데 이 길 낯선데 그랬거든요. 근데 또 앞장서니까 그냥 따라갔죠. 모르면 앞장서지 마. 괜히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은 아무데 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도 아껴낼 때가 있어. 해가 질 뻔했습니다. 저 아직도 열정 소리하고 있네 저거. 저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열정은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열정을 과다하면 이렇게 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네, 여러분 우리는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해도 아직 떠있고 열정 과다분비한 스캠이 맞았습니다. 열정! 제가 한 5시 정도부터 트레킹 코스 들어갔거든요. 지금 한 6시 반입니다. 제가 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에 온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면 한 2시간 반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니까 우아웃에서 두 번째로 진행하는 슈퍼 하이킹 코스도 이쪽 코스거든요. 오늘 저희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트레킹 코스니까 울릉도에 오시면 여기도 한번 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식당 쪽으로 가면은 조금 초반에 힘들기는 한데 뭐 중반 지나가면 오르막길 없고 괜찮습니다. 예. 짠짠 쭈그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파이팅하는 우리 짠프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짜기비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울릉도에서 또 캠핑을 할까요 말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죠. 짬밤!